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걷히면서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볼수 있었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 걷기 대회와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 다양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천 둔치를 따라 시민들의 걷기 행렬이 이어집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길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1m에 1원씩 5,000원의 참가비를 내고 5km를 걸었습니다. 참가비 전액은 결식아동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천불에 나와서 걷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이 걷는 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게 참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전주 도심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꾸민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틈틈이 연습해온 춤과 노래 실력을 무대에서 마음껏 뽐냅니다. 이런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따분하잖아요. 놀러 다녀도 그냥 평범하게 노는 거고. 근데 주말에 연습도 하고 공연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오는 10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자, 천천히 스타트, 출발. 오케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은 교통 안전 교육을 받고 실기 시험도 치렀습니다. 원래 안전모를 안 쓰고 탔었는데 이제 교육을 받아서 안전모를 타고 바른 자세로 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희망학교에 신청을 받아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민의당이 전북도의회 원내 교섭단체로 진입하면서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제1당이라며 지도부를 모두 장악하려 하지만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에 걸맞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탈당이 잇따라 전북도의회는 더민주 26명, 국민의당 8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재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음 달에 의장과 부의장, 6개 상임위원장 등 하반기 원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림부가 농협에 이른바 무자격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윤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림부의 농협법 개정안 골자는 1년 이상 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사업은 농산물 판매와 구매 등 지역 농협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활동입니다. 농사는 짓지 않고 각종 혜택만 받아가며 의사결정에도 참여해 농협이 농민 위주로 운영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조합원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국 농협 조합원의 20%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땅만 사놓고 조합원을 맹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저 농사를 짓고 혜택이 농사 안 짓는 사람들한테 전부 가버린단 말이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습니다. 농협에서 비료 한 포대만 구매해도 경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출하했는지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사업 실적만 가지고는 무자격 조합원을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고령 조합원들이 생산 현장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도 반발이 작지 않습니다. 창립 이래 쭉 애환을 같이 해온 분들인데 갑작스럽게 그 농사 안 짓고 이제 고령화 됐으니까 그만둬라. 이거는 좀 잘못됐다.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보완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윤상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전북의 제조업 구조는 의류와 펄프 등이 줄어들고 식료품과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000년에 전북 제조업에서 22%를 차지한 의복 분야가
2014년에 6.1%로 감소했고 자동차 트레일러는 7.5%에서 11.9%, 식료품은 12.4%에서 16.6%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0위 안에 들었던 섬유 제품과 펄프, 종이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대학들이 입학 정원의 70% 이상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데요. 학생부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문가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달라진 대입 전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이 확대되면서 더욱 중요해진 학생부 관리 요령 등이 핵심입니다. 아직 1학년이라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생각이 막막하긴 한데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교내 활동도 있어서 많은 참여를 하여서 생활기록부를 잘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엔 수능 점수로 학생을 뽑는 정시 모집이 대세였지만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각 대학은 올해 69%, 내년엔 74%의 학생을 수시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 참여한 학생이 대학에서도 4년 동안 성실하게 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가 중요해진 만큼 학생들은 내신은 물론 비교과 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동아리 활동과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꿈과 끼, 적성을 학생부에 적어야 합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실한 학생부를 작성하는 것은 학교의 몫입니다. 학교에서는 활동의 가짓수가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의미 있는 그런 느낌을 변화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활동을 좀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자사고와 특목고, 재수생까지 몰리는 정시를 피해 수시에 집중해야 대학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학생부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복에 고정된 명찰이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일선 학교에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복에 박음질로 부착된 고정형 명찰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돼 학생 인권 조례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고정형을 자제하고 탈부착형 명찰로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전북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30%가 고정형 명찰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가 댄 OMB 세계 스카우트 연맹 부의장을 만나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면 새만금의 스카우트 리더들을 위한 세계 스카우트 센터를 짓겠다며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송 지사는 또 하와이를 방문해 전라북도 관광 자원과 내년에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홍보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매립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전라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LH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매립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익산의 쓰레기 봉투값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전북 14개 자치단체의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익산의 쓰레기 봉투 10리터 판매 가격은 270원으로 전북 평균 167원보다 100원가량 비쌌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화율이 25%로 전국 평균 29%보다 낮아 쓰레기 봉투값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시민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의 시립미술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미술계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군산시립미술관 건립위원회를 발족하고 근대문화유산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이나 음파유원지 주변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와 타당성 용역 조사, 그리고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신축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지난해산 벼 보급종과 콩 보급종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공급하는 벼 품종은 수광벼와 새일미, 해품벼 등 3종이며 콩 품종은 대원콩과 풍산나물콩 등 7종입니다. 국립종자원은 품종별로 소진될 때까지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 늦게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25도까지 오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늦게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 없이 구름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